보통 이렇게 다이어트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우리 비만을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비만이 중독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한창우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그 알코올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인터넷 게임 중독과 같은 중독질환을 주로 치료하고 연구하는 중독질환 전문가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비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있는 성인 남녀 한 3명 중에서 1명이나 무려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현대인들의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실제로 다이어트가요, 막상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어쩌다가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하다 보면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운이 좋게도 또 살을 뺐는데 금방 또 요요가 와가지고 그 아깝게 다시 살이 다시 찌는 경우들도 여러 번 반복을 하셨을 겁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그런 답답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보통 이렇게 다이어트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우리 비만을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비만이 중독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 비만은요, 이 중독 질환하고 굉장히 많은 특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하고 우리가 비만 극복이 어려운 이유는 비만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식생활의 문제 아니면 생활 습관의 문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중독 질환으로 해석을 하면 아, 이게 비만이라는 게 탈출하기가 얼마나 힘들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독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질환인 알코올 중독하고 그리고 비만하고 그 특성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알코올 중독의 특징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술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으시죠. 술 엄청 찾으시죠. 그렇죠? 술에 대한 갈망이 있고 처음부터 술을 많이 드셨던 게 아니라 술의 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내성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그 술을 딱 못 먹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금단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막 손도 떨리고 막 식은땀도 나고 이런 금단현상이 있는 게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술을 참지 못하는 게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알코올 중독인데요. 비만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만인들도 어떻습니까? 예, 아까 술에 대한 갈망처럼 예, 음식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요. 제 환자분들은요, 음식 먹을 때는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다음 처음부터 많이 먹었던 게 아닙니다. 먹는 양이 점점 증가하시는 내성이 있죠. 아까 알코올 중독에서도 내성, 비만에서도 내성. 그 다음에 먹는 걸 딱 못 먹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저혈당이죠. 저혈당 증세, 막 식은땀 흘리고 손 떨리고 아까 알코올 중독의 금단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만의 네 가지 특성인데 방금 제가 예시를 드린 알코올 중독의 특성과 그 다음에 이 비만 중독의 특성과는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식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먹는 게 땡기는 식욕이 있는데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고픔과 포만감이라고 하는 항상성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예, 쾌락 요인,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막 먹고 싶어하는 음식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은 쾌락 요인이 있고 그 외에도 사회 문화적 요인들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오늘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음식에 대해서 내가 막 땡기는 음식을 너무나 먹고 싶어하는 그 중독적인 이 쾌락 요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뇌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요. 네, 뇌 가장 안쪽 부분에 이 중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뇌에 이 중독을 일으키는 쾌락중추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쾌락중추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락 호르몬, 네, 신경 전달 물질을 내뿜는데요. 실제로 뭐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을 했을 때 이 쾌락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데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도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그런 물질 중독의
반응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네,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죠. 특히 뭐 밀이랑 쌀 같은 게 아마 대표적일 텐데요. 우리는 이런 탄수화물이나 밀을 거의 뗄 수가 없는, 그래서 마치 인간이 쌀과 밀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쌀과 밀에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 중독 가지고 비만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이라고 하면 치킨이 탄수화물이 물론 튀김옷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탄수화물 중독 가지고 다 설명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 중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끊을 수 없는 복합 물질 중독. 거기다가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굳이 꼭 음식이 땡기지 않더라도요, 그 음식을 시키고 먹는 행동을 그냥 무한 반복하고요, 그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음식을 먹는 행동을 멈출 수가 없는 행위 중독의 요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즉 식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 물질 중독 더하기 행위 중독이 합쳐진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단일 물질 중독,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마약 중독보다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고 더 끊기가 어려운 그런 중독 질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비만을 중독 치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중독 치료의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략을 짜야만 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탈출 비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비만 치료의 원칙은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중독 클리닉, 비만 클리닉에 와서 치료도 좀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그 다음에 약물치료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물학적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전부 다 포괄한 작전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비만을 일게 한 나의 성격적인 문제, 심리적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만 클리닉에서는 이런 성격적 문제, 비만의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는 12단계 비만 치료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비만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병을 일으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조금 더 그 비만의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